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그 근원과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 죄, 죄, 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며 많은 아픔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26절 하반절에도 죄를 없이 하시려고, 28절에도 중간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또 그 하반절에 죄와 상관없이 죄, 죄, 죄라는 그러한 단어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역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로 나가는 것, 죄지요. 가다가 그냥 멈추는 것도 죄지요. 그냥 살짝 비껴가는 것도 죄지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이 다 이 죄,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 엄청나고 참 비참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어디 인생입니까? 꺾여진 꽃처럼 잠시 향기는 있는 것 같고 잠시 화려함은 있는 것 같아도 곧 시들어버리는 그것, 죄 지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짝은 사망이며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죄 지은 인생들의 이 땅의 삶이며 영원한 모습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죄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살고 있고 더 엄청난 그 일들을 우리가 맞을 터인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죄를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비슷하지만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들어. 지금 나한테 나오는 것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다. 다 정해진 대로 나와라. 내 방법대로 따르라. 내 진노를 더 쌓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대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곧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 근데 이 재물은요 아무 짐 지나 덧석 잡아서 재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1년 흠없는 수, 양, 딱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그 재물을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가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그것을 잘 골라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 그 규정에 맞는 재물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방법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데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쫙 재물을 가지고 갔네요. 제사장이 뜻 보더니 검사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눈 뜨고 이거 골랐냐? 불합격! 틀렸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물 갖다 고르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재물을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 재물에게 내 죄, 곧 죄 지은 사람의 그 죄 갖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태우기도 하고 그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지만 전체 모든 죄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2절부터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재물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매번 반복되다가 이제 대속죄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속죄하러 들어가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죄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그것을 씻어야 돼요. 속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냥 덥석 그냥 들어가면 그 차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속죄하기도 전에 대제사장 그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졌는데 1년에 한 차례 딱 그 자격을 갖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 그런데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자들의 죄를 모으고 모아서 이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어디가 시름시름 아파요? 아니, 그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 모든 죄를 대속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재물 고르기도 그렇고 통과하기도 그렇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도 다 1년 기다려서 대속죄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대표로 가지고 간다는 대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와도 우리가 뭔가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으니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감은 죄 씻었다고 하는데 거리감은 있고 이거예요. 이거 좋아요? 좋은데 이것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 이방인들은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 좋은 방법이라고 주어진 것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다시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속죄의 방법,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방법, 예, 일부에게는 좋은 방법이겠죠.
참 복잡한.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죄를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그 좋은 방법을 주었어요. 복잡하다는 그 방법을 주었어요. 그 방법 싫다고, 복잡하다고 다른 길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아주 놀라운 방법,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갖다가 찾고 고르고 가져가고 이 번거로움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 맡겨진 그것이, 아 이것이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가다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 일, 더 좋은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옛 제사장이 그 들어가서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는 뭔가 채우지 않는 그것,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더 놀라운 재물이 생겼고 더 놀라운 대제사장이 생겼고 그리고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재물이 어떻게 예수님이 더 좋은 재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6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 여기에 재물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회막, 또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향한 제물이 있어요. 단번에 드리죠.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그 제물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쫓아가서 이 왕아 이리 와라, 네가 내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이리 오라고 가서 대제장 앞에 보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도 불안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됐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물로 그 모든 몸을 죽이시고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제사가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그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지었던 그 죄, 수없는 양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한 번 끌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재물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계속 먹고 마실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끌고 갈 그런 양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 되셔서 주신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넘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물 됐을 때 어떠셨나 좀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재물 되셨는데 침묵하시면서 그 재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지금 말할 것이 없어요? 다 말해야 돼요. 다 말해야 돼요. 내가 재물 어린 양 되라고요. 지금 저 친구 보시라고, 저 사람 꼴 내가 좀 담당하라고요. 저 순 거짓말장인데 맨날 사기쳤는데 맨날 더러운 생각했는데 저 사람 정말 정말 죽은 것, 죽인 것과 다름없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 저 사람 진짜 살인했는데, 저 사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다 담당했다니까요. 인성을 입으신 유신이 주님께서 그 모든 채찍과 그 손과 발의 못과 창과 가시관과 그 모든 멸시와 침뱉음, 그것도 괴로운데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한테 그래요. 야야 친구야, 나한테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요번에 사기를 쳤는데 내가 요번에 10만 불 사기 쳤어. 네가 좀 갚아줘라. 듣는 것도 부담, 떠맞는 것도 부담. 맞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고 그 10만 불 쳤다고 하면서 사기 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맞겠냐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누가 왔어요. 야 친구야, 내가 사랑하는 두 명 죽였는데 네가 그 좀 죄를 갖다 지금 갚아야 되겠다. 되겠냐고요? 얼마나 부담되겠냐고요? 들어도 갚을 수도 없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었어요. 우리 모든 일을 다 듣고 그 형벌을 내가 다 감당해라. 말씀 한마디 안 하고,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제물로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얼마나 변명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던 침묵의 침을 우리 주 예수, 그 침묵의 이유를 아십니까? 왜 침묵하신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침묵의 재물, 더없이 좋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 하나로 다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모든 죄는 그 한 재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됐고, 우리 하나님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Enough, 충분하다. 그런데 더 좋은 재물만 주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더 좋은 대제사장을 주셨으니 그분 바로 예수입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더 좋은 대제사장, 그 옛날에 제사장은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고 들어가 뭐의 일을 하고 와도 그 다음에 1년 뒤면 또 바뀌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요 모형인 이 땅의 성소에 혼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데리고 그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자기 죄가 없이 제물도 되셨고 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대제사장 같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제물 따로, 대제사장 따로, 성소 따로. 근데 우리 주님 더 좋으신 예수님은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참 성소로 들어가셔서 진정한 성소도 되시고, 그런 그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시고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지금 읽었던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셨으니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계세요. 그 대제사장은 2000년의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더 좋은 대제사장, 옛날같이 그냥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자기 혼자 들어가는, 이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자기도 들어가고 우리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그분이 계시다는 의미, 그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더듬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특징은 대제사장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믿어라. 대제사장을 믿어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굳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날 위한 대제사장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대제사장이다. 나의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 대제사장 그분을 굳게 믿으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시야가 열린 시야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대제사장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은요, 오늘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희희낙낙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역사를 갖다가 아, 뭐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 십자가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도 바라보고, 이게 믿음을 가진 온전한 자들의 시간인 것이에요. 십자가 있습니까? 3일이면 끝나요. 3일이면 끝난다고요. 3일이면 살아난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 고난이 있을 때 당하거나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3일이다. 3일이면 부활이다. 오, 이 쓰라린 가시관 면류관으로 바뀌리라. 바뀌리라. 온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시관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넉넉히 참을 수 있음은 그것이 지나고 영광의 그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3일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3일이야 짧아 3일이야 3일만 참아라 일어난다. 3일이면 일어난다. 주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대제사장을 굳게 믿는 자는 이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눈이 밝기 때문에, 풍랑 뒤에 잠잠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련 뒤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 나를 정의같이 만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온전해지는 그러한 그 시각과 그 언어와 그 마음의 넓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을 지금도 살아계신 것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 삶이 있으니,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위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길래 왜 그의 위로를 갖다 거부해요? 누구시길래 우리 대제사장은 위로해 주시겠다는데 왜 위로를 갖다 거부하고 상처 끌어안고 있냐고요? 왜 아픔을 끌어안고 있냐고요? 왜 내 아버지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내 엄마한테 당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 엄마 똑똑히 두고 보세요. 내가 이제 돈 벌면 이제 아버지 엄마 복수하는 거야.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복수하는 거야. 두고 보라고. 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다가 그렇게 두고 있냐고요? 내 오빠가 나를 건드렸어. 이 오빠 두고 봐. 이 원수 떨이 오빠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왜 상처를 그렇게 무섭게 가지고 있냐고요? 친구들에게 왕따당했어요. 돈 없다고 왕따당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왕따당했어요. 친구야 두고 봐라.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살게 되면 너 초대해 줄게. 렌트비도 못 내는 너를 갖다 초대해 줄게. 그래서 내가 차가 세 대 있는 것을 보여줄게. 내 방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너 밥 먹여줄게. 갈 때 차비 주면서 조롱할게. 두고 봐. 내 상처를 갚아주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수와 복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 그 상처 받아보셨고 아픔 받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에게 잠겨야 되는 거예요. 잠겨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 때문에 상처받으신 그 예수님, 묵묵히 참으셨던 그 주님,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지는 심의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내 상처 좀 보지 그래. 내 아픔도 좀 봐. 너 때때로 너 실수도 있었고 또 어이없는 일도 있었어. 나는 온통 어이없는 일이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준 상처도 이렇게 크고 아픔도 큰데, 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주님께서 위로하는데 왜 위로 안 받으시냐고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위로 안 받느냐고요. 주님이 동정해 주겠는데 왜 그 동정을 거부하냐고요. 잘났어요 여러분들? 잘났냐고요. 그 예수님의 그 가슴으로부터 솟아난 동정을 왜 안 받냐고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잘한다. 내가 너 잘한다. 내 눈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동정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는데 그 위로 왜 안 받고 아직까지도 왜 상처 속에 있냐고요. 그래서 송민 씨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피할 수가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여러분, 주님의 동정을 거부하는 것 죄예요. 교만이에요. 아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정과 위로로 안 녹아날 상처, 치유되지 못할 아픔 없답니다. 주님, 이 상처 내가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상처와 아픔에서 이겨나게 해 주세요. 대제사장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동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위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받으세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동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으니 세 번째로 대제사장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옛 제사장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림자요 모형인 성소에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늘 지성소로 주님이 들어가시고 우리를 모두 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이 열려졌어요. 하늘 휘장이 열려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 모두는 따라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옛날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저 먼 뜨락뜨락뜨락 저 먼 뜨락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오늘이 들어가는 날인가?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셨대요? 얼마나 좋을까? 그 유대인 대답한다니까요. 우리도 잘 몰라요.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사순절 고난주간 때 매일 매일 열린 줄 믿습니다. 매일 앞서가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은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은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과 달리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구하라. 담대기 구하라. 왜 이렇게 떨긴 떨어?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왜 이렇게 떨어? 걱정되지 마라. 하나님 날 보고 너를 갖다 용서해 줬고 날 보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을 거야. 내가 다 사인해 주는 거야. 걱정되지 마라. 손잡고 갈 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면 안 돼.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그 인생이 돼야지. 그래야 승리하는 군사가 되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진정한 그 가정이 되는 거야. 앞서 우리가 가면 안 돼. 그 남편이 앞서가고 아이들이 앞서가고 뭐 사람이 앞서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앞서가는 예수님 앞서가야 돼. 예수님 앞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정말 절망감옥된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좋은 재물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성소에 매일같이 출입할 수 있는 우리들, 거기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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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구하기만 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은혜 없이 사냐고요? 왜 은혜를 모르고 사냐고요? 은혜 보좌가 우리를 위해서 열려져 있는데 그냥 부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지금 막 땅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더 좋은 곳을 지금 봐야지. 더 좋은 곳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더 좋은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7장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더 좋은 오늘 보면 더 좋은 예물, 더 좋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곳, 이전보다 더 좋은 곳,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이며 비전이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주고 원하세요. 더 좋은 것. 그래서 아빠 엄마가 그 자녀에게 막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복달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다 좋은 것, 얘기 다 좋은 것, 지금 다 좋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다 좋은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게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요.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지요. 더 좋은 충성을 드려야지요. 더 좋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요. 더한 감정이 있어야지요.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아낌없이 준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사랑이 되거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40년 동안 주님을 사랑했는데 더 사랑할게요. 주님 김주 장로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성교했는데 더 성교할게요. 우리가 봉사했는데 더 봉사할게요. 우리가 찬양했는데 더 좋은 노래로 더 좋은 곡조로 찬양할게요. 내 주여 더 좋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더 좋은 연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게요. 더 좋은 헌신자가 될게요.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이 땅에서 무엇이 좋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이 좋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더 좋고 더 좋은 게 있으니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으니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하나만 신경 쓰면 되지. 신랑만 신경 쓰면 되지. 그 신랑 오신 날 기다리면 되지.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여기저기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우리의 발길을 돌리고 어디다 정신 팔고 있는 거예요. 딴 하나 신랑 맞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날이 그 예수 맞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날이 내게 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랑 오시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라오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혼자 들썩 갔다 오는 걸 싫어하십니다. 고난 동안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가시는데 나에게 더 좋은 게 있다. 아,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아, 딴 사람 가라고 그래. 아, 사순절 딴 사람 했으면 그 했던 사람만 하라고 그래. 난 더 좋은 게 있으니 건강 좀 챙긴다. 나 더 좋은 게 있으니 잠 좀 줘 잔다. 나 더 좋은 게 있으니 우리 애들 끌어안고 좀 지내겠다. 나 더 좋은 게 있으니 남편 품이 더 좋다. 내 더 좋은 게 있으니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더 좋은 거 뭐세요? 이 고난 중간에 더 좋은 게 무엇일까요? 이 고난 중간에 더 좋은 거 선택해 보세요. 예수 따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주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이 더 좋다고 근데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날은 좋은 천국 가겠다고 염치가 좀 있어야죠.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당당함과 자존심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얍실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신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직하게
더 좋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갑시다. 한 번 예수 끝까지 예수. 한 번 충성 끝까지 더 좋게 드려야 돼요.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헌신, 더 좋은 것. 이것이 더 좋은 구원과 더 좋은 재물과 더 좋은 대제사장과 더 좋은 성소를 열어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걸으십시오.